이지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을 조금 분석해보고 다른 코드들로 리암해보았죠. 오늘은 제가 그대와 영원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유재하님의 곡입니다. 그런데 유재하님의 앨범에 실린 곡은 아니고 한 30년 정도 전에 이문세님이 부르셨고 그 이후에 뭐 이소라님 뭐 다른 가수분들이 리메이크 하셨는데요. 오리지널 버전에 나와 있는 코드들을 먼저 적어보았어요. 벌스 부분, 도입 부분 들어보실까요? 자, 이런 코드 진행입니다. 그 다음 줄도 똑같아서 제가 한 번만 연주했는데요. 먼저 분석해보면, D키에 D니까 1도. 자, F샵 마이너 7은 몇 도일까요? 레, 미, 파샵 3도 마이너. 플랫 7이죠? 플랫 7.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가니까 2도로 가는 5도, 그 다음에 2도, 2도 마이너, 그 다음에 도미넌트 코드 A7. 그 다음에 제가 이소라님의 버전을 한번 들어보았더니 그래도 더 최근에 나온 버전이죠. 똑같이 D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D 메이저 7을 했어요. 그 다음에 D 7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G의 D, 여기는 G 마이너의 D. 자, 그러면 베이스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그렇죠, 변하지 않죠. 그래서 페달 포인트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치면 라인 클리셰와 페달 포인트를 사용한 이소라님의 버전도 너무 멋있었고요. 최근에 이문세님이 본인이 불렀던 노래를 또 리메이크하셨는데 그 최신 버전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D가 나오고, C가 나오고, D가 나오고, C가 나오고. 그러니까 D키인데요. C.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 플랫 7. 타닉 이런 251의 진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도 플랫 7 1도 진행이 나오는 모던한 진행으로 리암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렴 부분만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오리지널 코드 한번 먼저 들어보실게요. 오리지널 버전이었고요. 여러분 쭉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뭐이 코드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하죠. 너무 멋있고요. 또 하나 제가 오 역시 유재하님 이랬던 코드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A sus4 7의 플랫 9. 이 플랫 9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원래 플랫 9은 도미넌트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텐션이지요. 그런데 서스포7에서도 어울리면, 그리고 서스포7이 대부분 도미넌트 기능일 때에는 서스포7의 플랫 9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런 소리죠. 멋지죠? 자, 역시 유재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서 이소라님의 그 버전을 소개해드렸죠? 후렴 부분도 이소라님 거 한번 적어드릴게요. 리암 원 이렇게 해서
첫 코드는 똑같이 했고요. 이 도미넌트를 그냥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쓰지 않고 다이아토닉 코드를 썼습니다. 6도, 그다음에 2도, 그다음에 자, 5도 7이 오는 자리인데요. 서스포 7을 쓰지 않고 서브 5를 썼습니다. 5도로 가는 서브 5, 그다음에 도미넌트는 다시 1도로 해결되고요. 여기도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쓰지 않고 그냥 6도 마이너 다이아토닉 코드, 2도 마이너, 그다음에 5도. 서스포 7, 1 이렇게 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심플하게 연주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하고 예쁘고 약간 포인트로 서브 5 하나 딱 썼죠. 이번에는 리암 클래스니까 좀더 많이 이용해서 리암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1도 그대로 썼고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서스포 7도 나왔고 그냥 다이아토닉도 나왔으니까 저희는 여기를 한번 E 마이너를 향한 2 5를 한번 써볼게요. 2 5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E 마이너인데요. 저는 여기 한번 라인 클릿 해볼까요? E 마이너, E 마이너, 메이저 7, E 마이너 7. 뭐 이런 거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제가 서브 5 소리가 예뻤기 때문에 따라가 보고요. 자, 여기서 원으로 오는데요. 아, 이 원으로 오지 않고 다른 걸로 오고 싶어 해서 제가 무엇을 쓸 거냐면요. 자, 1도 대리 코드로 많이 쓰는 그쵸, 샵 4, 마이너 7, 플랫 5,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버 더 레인보우나 이런 거 예시 드릴 때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샵 4, 마이너 7, 플랫 5에서 멜로디 미는 텐션 플랫 13이니까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서 반음 내려오는 G. 그다음에 여기 F 샵 마이너 C 플랫 라술샵솔 반음씩 내려오고 있죠? F 샵. 그럼 여기도 반음으로 연결해 줍시다. 그러면 여기도 반음씩 떨어지는 2-5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제가 좋아하는 서스포 7의 플랫 9, 그다음에 그냥 서스포 7, A7, 1 이렇게 오도록 해볼게요. 조금 더 코드가 많아졌고요. 특별히 더 부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G샵, G, F샵, F2마이너. 좀 여기 부분이 제가 듣기엔 좀 난해하고 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쓰셔도 되고요. 나는 많이 바꾸고 싶어요 하실 때는 이런 리암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더 많은 버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대와 영원히 후렴에 더 다양한 방법으로 리암 한번 해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